올해로 제3회를 맞는 전국 장애 비장애 대학생 창업 경진 대회가 경기도 용인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대회는 3박 4일 과정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확장시키고 우수한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맞댄 대학생들의 미래 창업과 양성 과정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진행 과정은 반드시 장애 학생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팀장은 장애 학생이 맡아 활동의 중심에서 참여합니다. 이 행사는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5개 팀인데 그 5개 팀은 반드시 장애 학생이 PM을 해서 이끌어가고 마지막 날 발표도 장애 학생이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장애 학생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 포용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대회 종료 후 창업진흥원과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 대학생을 위한 창업 교육과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성장 기반 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뭐 판로개척이라든지 네, 마스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심지어 홈페이지 만드는 지원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리는 모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현직 전문가의 교육을 통한 취업 연계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장애,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 경진대회.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